법원이 인천 영종도에 있는 스카이 72 골프장에 대한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골프장 임차인 측은 용역 직원들까지 동원해 반발하며 현장은 한때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신종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법원의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스카이 72 시설 임차인 측 용역 직원들이 골프장 입구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잠시 뒤 법원 집행관들과 용역 직원 600여 명이 골프장 진입을 시도합니다. 임차인 측 용역 직원들이 소화기까지 분사하며 필사적인 저지에 나서자 잠시 소강 상태가 이어집니다. 곧이어 욕설 등과 함께 양측의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집행관이 공적 지위에서 정당한 점유권과 코스에 대한 점유 운영권이 있는 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 저 상태에서 했는데 이제 우리가 들어오라고 하겠어요.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면서 일부 부상자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강제 집행을 방해한 스카이 72 임차인 측 용역업체 8명은 현행법으로 체포됐습니다. 클럽하우스를 중심으로 필드로 들어가는 길은 모두 막았습니다. 법원은 2시간가량의 진입 시도 끝에 스카이 72 바다코스 54홀 부지에 대한 강제 집행을 마쳤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가지고 점유를 빼앗아가지고 네. 이제 채권자 측에다가 네. 인도를 했잖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하늘코스와 클럽하우스 등에 대해서도 법원과 협의해 강제 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인천시는 토지인도 강제 집행이 이뤄진 스카이 72 골프장에 대해 체육시설 등록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OBS 뉴스 신종환입니다.